빠라라. 놀래라. 그럼. 그럼 이빨들이 이제 다 갔다 크롱. 없다 크롱. 그래도 우리 예상보다 망친 젤리 되게 맛있게 먹던데 그 이빨들. 그래? 정말 다행이다. 난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어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페파? 이전부터 생각했지만 뽀로로 씨와 친구들은 정말 바보 같네요. 뭐라고? 우리가 왜 바보야? 맞다 크롱. 왜 바보냐 크롱. 하리보 젤리 살 돈으로 지렁이 젤리 사서 줬으면 됐잖아요. 누구야? 누가 하리보 젤리 사오자 그랬어? 이건 캐리곤이 바보네. 캐리곤이. 맞다 그럼. 캐리곤이 바보다. 캐리곤이. 맞네. 이건 캐리곤이 바보. 아니에요. 이건 페파가 천재인 거죠. 그건 그렇고 페파 여기까지 웬일로 놀러 왔어? 혹시 건물을 만들 줄 아는 비버 같은 동물 모르세요? 건물은 왜? 이전에 비가 왔을 때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비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떠내려갔다니. 어디에 사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쪽 주변에 좀 더 튼튼하게 집을 새로 지어볼까 하는데요. 야 뽀로로, 우리 주변에 집 지을 수 있는 비버 있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내가 알기로도 없다 그럼. 그렇군요. 튼튼하게만 지어준다면 당장 10만원, 다 지으면은 20만원이라도 드리려고 싶었는데. 뭐라고? 당장 10만원을 준다고? 그리고 다 지으면 20만원? 그럼 건물만 지으면 나는 사장님의 부자? 요. 야 페파. 잠깐만 기다려봐. 뭐가 이렇게 많아. 야 페파야 기다려봐. 그 집 짓는 거 내가 해줄게. 뽀로로 씨가요? 이래봬도 내가 한때는 벽돌의 뽀로로라고 불렸다고. 허! 뭐? 벽돌의 뽀로로. 그럼 뽀로로도 거짓말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얘기를 해보자고.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뽀로로 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기다려라 그럼. 이상하게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녀석한테 맡기는 거냐. 그럼.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믿을 만한 건물 안전 검사요원이 있다고요. 만약 부실하게 지으면. 부실하게 지으면? 니야. 도대체 뭐지? 부실하게 지으면 뭘까? 그럼 모른다 그럼. 아무튼 자 이제 빨리 시작해볼까? 먼저 그래 벽돌이랑 자재부터 구해야겠다. 저 이렇게 벽돌을 잔뜩 모으고. 자 다음은 이렇게 뼈대도 이렇게 다 모으고. 이제 재료는 대충 다 모인 것 같군.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어디서 이렇게 잘 모았대? 야 뽀로로, 너 벽돌로 벽 만들어 본 적은 있어? 없지 당연히. 그럼 벽돌의 뽀로로 어디 갔냐 크롱. 야 크롱, 그거는 이 헬멧이 벽돌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였다고. 자 그래서 포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야 너 처음부터 나한테 물어보려 그랬니? 아무튼 잘 봐봐. 나도 멀리서 그냥 보고 배운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벽돌을 놓고 이렇게 진흙을 위에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은 완성! 튼튼하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오호! 그럴싸한데? 어디서 배웠대 이런 건? 그럼 다 가르쳤으면 우리 놀러 가자 그럼 빨리. 뭐라고?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 그거 오늘 먹으러 가자고. 그럼. 야 너희들 나만 빼놓고 어디 치사하게 놀러 가. 이거 같이 조금 만들어줘. 그럼 그게 멀쩡히 지어질 리가 없다 그럼. 건물 안전검사 요원인가 하는 사람한테 걸릴 게 뻔하다고. 그럼 걸리기 전에 빠지는 거다 그럼. 이 치사 녀석들, 너희들한테 10만원은커녕 10원도 안 줄 거라고. 자 일단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자 진흙을 바르고 위에 놓고. 튼튼하긴 한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럼 나만의 방법으로 해야지. 자 대충 이렇게. 진흙 필요 없지. 뼈대는 무거우니까 빨대로 하자. 좋았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야. 그럼 잘하고 있냐 뽀로로. 그럼
벽돌 랩보로로가 드디어 집을 완성했다고. 오자 이제. 페파야, 너희 집이 다 완성됐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벌써 완성이 됐다고요? 어? 뭐 진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3분밖에 안 지났는데. 후후, 벽돌에 뽀로로한테 걸리면 뭐 이런 거지. 잘 만들긴 했네요. 그치? 야 빨리 들어가봐. 아니 그래도 들어가는 건 안전검사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 야 저 위에, 저 위에 한번 올라가봐. 올라가도 안 무너진다고. 위에요? 자 빨리. 좀 무서운데. 자, 그것 봐 페파, 전혀 문제 없지? 자 빨리, 그 검사 요원인가 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뽀로로 씨 뒤에요. 지금부터 이 집에 안전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멀리서 몸을 날려서 부셔보도록 하죠. 뭐? 만약에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감옥? 이 뽀로로 씨 왜 안절부절 못해요? 아니거든? 자 그럼 갑니다. 저. 이럴 수가? 부실공사다! 잡아! 뽀로로 씨는 부실공사에 대한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뭐라고? 난 그냥 그저 진흙을 하나 좀 안 발랐을 뿐인데. 아니 펭귄이? 왜 그걸 부실공사라고 하는 거라고? 아니야. 난 그저 진흙을 몰라! 부실공사 펭귄 어디 갔어? 그게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집으로 숨어서 도망쳐버렸는데요. 뭐? 당장 경찰 불러! 건물 안전검사 요원들 다 갔겠지? 뭐야? 너는 완전히 포위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당장 투항하라. 이게 다 뭐야? 나 잡으려고 다 온 거야? 근데 저 보트는 어떻게 땅으로 왔지? 범인은 더 이상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고 당장 뽀로로! 일이 이렇게 심해질 줄은 몰랐어.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될 줄 몰랐다. 그럼 미안하다. 그럼 얘들아, 나는 그저 진흙을 안 발랐을 뿐인데. 고원을 셀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저 들어가겠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빨리 투항해 뽀로로. 아니야. 이건 뭐가 잘못됐어. 이럴 리가 없어! 이게 뒷이야기를 하나도 지금 생각을 안 해놔서 뭘 만든 건지 모르겠네. 이거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거?